17일째 레온에 입성하다.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없고 미래의 고통은 아직 오지가 않았다. 현재의 고통도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가 버린다. 아침을 먹고 나는 7시 45분경에 출발을 했다. 종아리가 햇볕에 그을려 긴 바지 차림으로 걸었다. 레온까지는 1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내는 늦게 9시 버스로 가기로 했다. 별로 특색 없는 대도시 외곽 풍경이 펼쳐졌다. 다소 오르는 언덕길이 계속되었다. 얼마 가자 공사 때문인지 우회하는 길이 나왔다. 숲쪽길로 접어들자 레온 시내가 멀리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레온 대성당도 보였다. 햇빛이 좋아 한층 빛나는 모습이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구시가지로 진입하여 숙소를 찾은 다음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바로 앞 카페에서 나와서 나를 부른다. 커피를 마시며 와이파이를 이용해 새봄 장모님과 통화를 하고 사진 전자앨범도 전송을 했다. 아내는 버스에서 내려 숙소까지 상당히 걸어왔다고 한다. 약국에서 아내를 위해 항생제를 사려 했으나 예상대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을 물어 갔으나 3시에야 응급실이 온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4시간 응급실을 하는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을 안내해 주었으나 다시 약국에 가서 항생제 아닌 대체약을 구입해 먹어보기로 했다. 점심 먹고 파란색 윈드 재킷을 샀다. 이어서 숙소에 체크인을 했다. 아내가 좋아하며 순례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숙소라고 한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알베르게였고 2인실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위치는 레온 대성당에 인접한 최고의 지점이었다. 거리에서 악사가 연주하는 어코디언 소리가 들렸다. 샤워하고 세탁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나가기로 했다. 5시 반경 시내 산책을 갔다. 아내 몸 상태 때문에 가까운 곳만 산책을 했다. 레온 대성당은 입장료도 있고 아내가 힘들 것 같아 관람은 포기했다. 햇빛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 카페에 앉아 있거나 활보하고 있었다.